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움직인 기업들,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알리바바는 2024년 3월까지 자사주 15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도 100억 더 증액을 해서 250억 달러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 예측 가능한 빅테크 규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알리바바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고점 대비해서 3분의 2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CFO가 직접 나와서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11%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양상인데요. 1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나이키 이번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급난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베런스는 이에 대해서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전히 소비는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베런스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의 지갑에서 무제한으로 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나이키는 2% 넘게 상승하면서 1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에 있는 샌드박스가 분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기업은요, 2016년에 만들어진 이 캘리포니아의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알파벳 이 아래에서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키다리가 그대로 샌드박스의 CEO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이렇게 샌드박스가 알파벳으로부터 분사가 된다면은 기관으로부터 더 적극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성 이슈와 함께 알파벳은 간밤 증시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2,79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인 GTC가 드디어 개최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100조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에 뛰어들 것이고 그중에 1%를 엔비디아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이 반도체인 이 호퍼를 다시 한번 공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장 막판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0.7%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인데요. 로빈후드 측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직불카드를 출시를 하는데 고객 투자를 위한 카드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면서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물건값이 1달러가 되지 않더라도 1달러를 결제를 해서 그 차액을 다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간밤 증시에서 로빈후드는 2.8% 넘게 상승했고요.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미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파월의 금리 인상 발언을 좀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미팅에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2.39%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술 성장주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금융주는 금리 인상과 함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상승을 했고요. 특히 테슬라가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화석연료와의 이별, 그리고 AI를 접목하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발표에 이어서 지금 독일 베를린 외곽 유럽 최대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본격 가동 시작 소식이 좀 같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미 전기차 ETF도 1.9% 상승, 2차 전지도 지금 1.4% ETF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성장주 종합이라고 볼 수 있는 아크 ETF 돈나무 누나죠. 이도 지금 한 4%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S&P 바이오테크도 지금 ETF도 지금 3.6%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유럽 증시 역시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 급증 소식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은행주, 에너지주 상승에 힘입어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은 현재 곡물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WTI 5월물 같은 경우에는 108불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인플레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 투자 심리 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8일 36.5포인트에서 지금 24포인트까지 지금 하락하며 안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지금 지표를 한번 지금 수준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위험 자산 선호 중립 구간에 지금 상단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바닥 분할 매수 구간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과감한 비중 확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한국과 관련된 MSCI 코리아 ETF도 지금 1.73% 상승,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8%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지금 0.54% 상승하면서 마감하였기 때문에 금일 한국 증시는 미 투자 심리 개선 흐름 그리고 기술 성장주 강세의 긍정적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시장의 우려 중 하나였던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지금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IMF 보니파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디폴트가 지금 디폴트의 글로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미 실물 경제는 매우 좋다고 지금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미 실물 경제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지금 공급망 차질 우려, 그다음 제조업 개선세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추세 상승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인플레 관련 수혜주, 뭐 정책 관련 테마, 그리고 원자재 상승 수혜 섹터, 뭐 그다음 곡물 비료, 방산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